자, 27번. 선생님, 계속 주려하는 거 어법상 문제가 나왔어요. 어법상 문제는 우리가 3초 안에 풀어가야 된다. 한 문제당. 그러면 5개가 나왔으니까 15초 안에 풀어가야 된다겠지. 자, 1번 봐. 드로우 봤는데, 그럼 앞뒤 문장을 보는 거야. 앞뒤를 보고 우리가 많이 보던 문법상이 있는가를 봐. 보니까 뭐가 있어? have라는 동사가 있죠. 아, 그럼 have는 오형식 동사 중에서 사역 동사의 의미가 있다. 아, 여기 보니까 뭐다? 동사의 원형을 썼구나. 아, 목적격 보호겠구나 하고 찍고 넘어가야 되지. 두 번째. 자, 컴마가 나와 있고 ing가 나와 있으니까 뭐야? 분사 구문을 물어봤겠구나. 알겠지? 그래서 keeping this in mind. 아, 능동과 수동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뒤에가 목적어인 this가 있어. 그러니까 능동이겠다. 그리고 찍고 넘어가야 되지. 세 번째 보니까 which가 있어. You are only the artist in the world. 자, which를 보면서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 아, 이건 관계대명사겠구나. 그럼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의 관계지. 자, 그러면 draw the way. 자, 뭔가의 방법을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문장이면 뭐겠어?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월드가 아니고 어떻게 아티스트겠죠? 근데 자, 주격인데 아티스트라는 자, 사는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자, 위치를 쓸 수가 없지. 여기서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가겠지. 두 번째, 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뭐에 대한 문제냐? 뭐? 어제 배웠잖아. 수의 일치잖아요. 수의 일치. 그러면 앞에 explain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죠? 자, 다음에 your personal drawing style은 동명사에 어떻게 목적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explain이 주어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 명사구는 항상 무슨 취급? 그렇지. 단수 취급. 됐지? 다음에 pay attention. 여기서 pay attention to에서 to는 전치사 to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먼저 what이라는 게 자, 목적어인 명사로 나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다. 자, 목적 없죠?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 이러면서 답은 3번. 자, 3번 나왔을 때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 됐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 자,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이 문장은 어법상 문제니까 그냥 처음부터 해서, 전반적인 문법상들은 다 변형 문제까지 그냥 다 적고 넘어갈게요. There is one No one right way to draw 나왔어요. 읽으면서 바로 해석이 안될수 있는 사람 있는데, 자, 봐봐.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다 없다지. 근데 봐, 여기서 명사는 뭐야? way야 way. one aim은 일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이란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는데? to draw 그림 그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이 없겠지. one way 일방통행이란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Don't you believe me? 그죠? 나를 믿을 수 없니? 자, 무슨 의문문이야? 부정 의문문이지. 배웠죠? 그러면서 collect the 100 amazing artists. 자, 100명을 한번 모아봐라. 명령문입니다. In a room. 그리고 have them draw the same chair. 똑같은 의자를 그려보게 해라. 그러니까 시켰지. 그러니까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지. 그래서 have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원형하고 PP만 쓸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리는 거니까 원형이죠. 능동이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get? 뭘 얻을 수 있느냐? 100 very different chairs, drawings. 자, 그러면 다 그림이 다르다는 거지, 100개가. Keeping in mind.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Keeping in mind. 만약에 마음속에 지켜본다면, you'll have a lot of fun. 자, 좀 이따 설명. 이건 따로 내가 설명할 거고. You are only the artist in the world. 당신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the only, the very 최상급 서수 이런 문장이 자 선행사 앞에 나왔을 때는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who나 that을 쓸수 있는데 꼭 that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 우리 변형 문제에서도 who를 써놨는데 자 who하고 that을 다쓸수 있지만 그 중에서 쓴다면 뭘 쓴다? that을 쓴다. 이건 포인트야. 알겠지? 자,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예술가다. 어떤 사람이야? 자, 당신이 그런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The way 다음에 how가 생략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explain your personal drawing style. 그래서 여기가 동명사니까 이게 주어니까 is겠죠. 자,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이 문제에서 pay attention 집중해라. 자, pay가 동사고요. attention이 목적어겠지. 자, to가 전치사니까 여기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어지는 문장이야.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겠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 뭘 좋아하다는 목적 없지. 가장 어떻게? 부사야.
about your drawing. 당신의 그림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 문장이겠지. 그래서 what 자리에 대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문장이지. 됐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자, 우리가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배웠으니까 다 설명은 안 합니다. 자, 모르는 사람은 문법상에서 보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접속사를 생략한다 했어. 그 다음에 주어와 같으면 주어를 생략.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써주는 게 독립분사구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같으면 원형이 ing. 만약에 자 종속절에 주절의 동사가 종속절보다 한 시 앞서다. 그러면 뭘 쓴다? having pp를 쓴다겠지. 그리고 자 분사구문의 부정은 뭘 쓴다?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니까 why are you walking along the street? 내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I met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다. 이중소유격인 것도 나왔네. 자, 일단은 자, while 접속사 생략. Sorry. 자,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시제가 was. 자, 과거 was working 하고요. met하고 과거 과거니까 어떻게 being working을 쓰는데 앞에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었지? 자, 분사구문 보시고요. 이 문장 봐. Keeping this in mind,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가진다면 당신은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자, 뭐 하는데? 자, 뭐 하는 동안에?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자, 당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독특한 예술에 대한 것을 그리는 동안에 이 문장이야. 자, 전반적으로 문법상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컴마가 있고 ing가 있으니까 자, 부사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keeping this in mind. 자, 주체는 you야. 근데 will이 있죠, will. 그러면 여기는 생략된 접속사가 if야. If you keep this mind. 이 말이야. 자,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시제가 같지. 그죠? 그러니까 if you keep, keeping이 가겠지. 선생님, 시제가 다른데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현재가 뭘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will이지만 여기는 keep이야. 알겠어요? 자,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자, 그래서 kept로 나오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 have fun, ing 하면, 뭐 하면서 즐거움을 갖다. 그럼 이거 해석할 때 여러분 이렇게 했어. You'll have a lot of fun drawing the unique art. 그죠? 자, 이런 독특한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은 많은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해석은 그렇게 해. 해석은 have fun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즐거움을 갖다 라고 해석은 하라고. 알겠지? 그렇지만 이제 문장에서 나올 때 성분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냐? 이게 you가 주어야. have가 동사죠. lot of fun 이게 명사야, 명사. 그렇지?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 드로잉은 현재 분사야. 분사 구문입니다. 자, 원래 동시동작 while you are drawing the unique art 당신이 어떻게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이 문장인데 동시동작인데 while을 생략하고요. 주어가 같아. you랑. 그러니까 you도 생략이야. 시제가 같지. 자, 현재죠. 여기도 현재지. 그러니까 원래 being drawing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being은 생략해 놓은 거예요. drawing the unique art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다. 알겠지? have fun ing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독특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지? come from you.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독특한 예술이니까 여기를 의역한다면 무슨 뜻이겠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뜻이겠지. 왜 됐니? 자, 정말 대한민국의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콕콕 찍어준 사람 없지? 욕하지 말고 알겠지? 내라고 해요 무조건 알겠지? 나만 믿어. 됐습니까? 자, 문사구문 정리 잘 하시고 내가 뭐라고 했어? 한 문장당 하나의 구문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구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문장은 어떻게 푸시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겠죠?